청주 상공회의소가 21일 오전 충북 인재양성재단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. 이두영 청주 상위회장은 이시종 이사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회원사들이 충북 지역 인재양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성을 모았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이 이사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충북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찌우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청주상인은 2011년부터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. 충북메이크스TV 경철수입니다.